오늘 은혜받고 승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한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아멘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해납백천이라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바다의 자 드릴 납자 백백자 내천자 바다는 백 가지나 되는 신의 물을 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사연이 많은 그런 어떤 아픔과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여러 강줄기들을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 바로 우리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치유받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다가 되시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이 있기에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단을 통해 주어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은 마귀의 계기는 오늘도 완전히 잠잠할 것이고 우리 앞에 드러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또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때문에를 <laughs>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문에가 아니라 너나 우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완벽함 복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적 지위 상속자다라는 그러한 영적 지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상속자라는 증거로 우리 손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삼가운데 현장 가운데 참으로 그러한 영적 성장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불가항력적 치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불가학력적 치유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이 불쌍함을 참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불가학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끝내는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 불가항력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전과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떠한 불행의 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자의 삶, 프랙티스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무지개를 보기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 중에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불과학력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어,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 노예와 감옥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난과 참으로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어,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데 이 총리로 등극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비상과 오묘한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위디오 임만웨리오 원니스인 것입니다.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장세기 39장의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 여호와의 영의 감동된 자,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감동이 무엇인가 바로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예스니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과 학력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늘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기서 오장 1구절 이십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절대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그러한 절대 확신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집트의 그 애굽 왕은 영예로운 이름을 주어 줍니다. 사부나빠네야, 세상의 구주라는 창세기 41장 45절에 "정말 불신 현장에서조차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 이런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늘 함께하십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이 함께가 바로 불가항력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학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치유가 되어지고 애틀이 깨어지고 새틀이 짜여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학력적 보장입니다 바로 이번 주 강단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이 말씀은 삶을 완벽히 보장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 자유, 누림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막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아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인거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금년도에 마음에 붙잡고 있는 어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그러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1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줄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선은 창조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랑, 바로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은 내 자신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보장받은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완벽 보장입니다. 완벽 보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 보장은 이제는 문제가 없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참으로 우리는 행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미래 보장이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불가학력인 것입니다 완벽 보장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미래 보장은 하나님의 나라 3절입니다 이 불가학력은 8절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현재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음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주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이거는 꼭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요 실수도 마찬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사고락 인생의 모든 것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여 나에게 지금 내가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롱아스 8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있기에 반드시 우리 앞길에 사단이 꺾이고 마귀일이 멸해지는 그런 왕적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형상이 있기에 우리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제사장적 권세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형상 그 형상이 있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선지자적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칼빈의 5대 강령의 마지막 성도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완벽 보장 불강력적 은혜를 통하여서 완벽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이 아니라 이 완벽 보장은 미래 보장도 되어준다는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정말 천국 문 앞에 또한 영원으로 우리를 깊이 끌고 인도하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참으로 불강력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절대 계획을 가지고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선을 이루는 생명 살려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알고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저는 천명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소명일 것입니다. 이 천명과 소명 가진 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사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통해 절대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 오직 감사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마음껏 연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